한미반도체고요. 메스카 비중은요? 아, 16만 5,420원 15%입니다. 아, 제 방송을 보면 이거 안 샀을 건데 제가 눈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미반도체는 사지 말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방송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이제 기관들이 리포트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고점에서 리포트를 나와서 이게 18만 원에서 목표가 30만 원 나왔거든요. 이 종목이. 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방송에서 상담에서 이 종목 얘기했거든요. 이제 18만 원에서 목표가를 30만 원 넘으면 개인들이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이렇게 선생님 우리 시청자처럼 이 가격에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리포트가 나온다는 것들은 물량을 던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리포트가 우리한테는 좋은 게 받아들일 때가 있고 악재로 받아들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 오래 있다 보면 어떤 생각이냐면 주가가 높을 때는 리포트가 그 목표가를 상향하는 종목들은 다 떨어져요. 물량을 개인한테 넘기기 위해서 그런 리포트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개인들 꾸덕 당한 거예요. 그 가격이 이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무조건 높게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한 템포를 강하게 추세를 만든 종목들은 무조건 고점 대비 50%가 빠져버려요. 못해도 50% 빠졌다가 다시 움직여져요. 근데 지금 가격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지금 가격 좋아요. 그래요? 네, 10만 원대는 우리가 사볼 만한 자리예요. 이게 10만 원 밑에는 우리가 사봐서 끌고 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사이클이라고 해서 이게 기술적 반등이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이 바닥에서 25% 들어와요. 그러니까 14만 원, 15만 원까지 올라갔다 떨어져요. 이제 하프 반등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요 라인이 다시 들어왔다 밑으로 빠져요. 그다음에 이제 HBM에 대한 TC 본도 같은 경우는 좀 더 아직도 이슈가 남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다만 눌림이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격은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은 되게 안 좋은 자리예요. 왜 그러냐면 추세 자체가 꺾인 자리거든요. 그래서 난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요 자리는 되게 안 좋은 자리예요. 근데 지금은 여기 요 10만 원 밑에서의 가격은 우리가 사볼 만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요 가격은 나쁜 자리 아니에요. 조금 더 살 수 있어요? 네. 여기 한 10만 원 초반 정도 온다. 10만 원 깨진다. 그때 좀 사놓고 있어봐봐요. 그러면 괜찮을 거예요. 그럼 반등은 어디 가냐? 1차 반등은 여기 자꾸 대응하면 돼요. 13만 원 라인. 그러니까 여기 10만 원 밑으로 사셔서요. 13만 원 나니까 한 번 더 올라올 거예요. 그때 팔면 돼요. 그렇게 전략을 짜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우리가 60일선이라 그래요. 60일선이 꺾인 종목은 사지 마세요. 60일선은 이제 60일선은 이렇게 시커멓게 제가 여기 60일선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대가 꺾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20일선 깨지고 60일선 깨진 종목은 손 보면 안 돼요. 밑으로 많이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 대비 빠질 때 50% 빠지거나 60% 빠진 자리에 타점을 잡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손해 많이 봐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우리가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대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